여러분 안녕하세요. 젠틀한 남자 정마토입니다. 케빈의 나이알. 케빈의 시뮬레이터 페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오늘 리뷰할 기어는 투노츠에서 나온 톨페도 케빈 플러스 페달입니다. 페달은 투노츠의 캐비넷 시뮬레이션 페달로 작은 사이즈의 많은 기능과 훌륭한 사운드로 유명하죠. 프리앰프 페달 혹은 디스토션 페달과도 사용이 가능하고 자체 프리앰프 시뮬과 파워앰프 시뮬까지 탑재하고 있어서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은 로드박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앰프 헤드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체 가상 캐비넷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IR 로드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캐비넷 IR이 있다면 페달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캐빈 플러스 페달 사운드 테스트에 같이 사용할 장비들은 투노츠의 리리드 프리앰프 페달과 KSR의 에로스 부스트 페달을 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하여 테스트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전원을 넣어 볼게요. 전원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페달을 보여드리자면 전면에는 두 개의 노브가 있고 프리셋과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있고 옆면에는 라인 인풋 단이 있고요. 그 옆에는 앰프 헤드와 로드 박스를 보유하고 있을 시 사용 가능한 스피커 아웃 단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인풋 레벨을 조정하는 셀렉터가 있고 데스크탑과 연결해서 리모트 컨트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파워 커넥터 단이고요. 12V 200mA 센터 마이너스 극으로 작동하는 페달이네요. 그 반대쪽 면에는 TRS 규격의 라인 아웃풋과 XLR DI 아웃풋이 있고요. 그 옆에는 그라운드 접지 스위치고요. 그리고 3.5 규격의 억스인 단자와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달은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핸드폰의 투노츠 리모트 컨트롤 앱과도 연동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소리를 들어봐야겠죠? 저는 이 페달과 데스크탑을 연결해서 리모트 컨트롤 프로그램으로 사운드를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 캐벤과 제 데스크탑이 연결이 된 상태고 리모트 컨트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운드를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버추얼 캐비넷을 표시해주는 화면과 인레벨 미터, 게이트, 그리고 클린 프리앰프 시뮬이 있고요. 파워앰프 시뮬과 마이크 AB, 포스트 에펙스 단의 EQ와 오디오 인에서 리버브가 있네요. 아웃풋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 프리셋 레벨과 아웃풋 레벨이 따로 있고 캐비넷 선택은 우측 상단에 있는 요 리스트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렸을 때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고요. 우선 캐비넷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캐비넷을 탱글팻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게이트 먼저 걸어주고 그 다음에 파워앰프 시뮬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컨트롤 노브를 좀 조정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마이크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B 마이크가 뮤트되어 있는 상태로 57 마이크만 사용 중인데 57 마이크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B 마이크를 뮤트를 풀고 둘 다 57로 되어 있는데 저는 B 마이크를 컨덴서 840으로 막아줄게요. A 마이크 역시 뮤트가 가능하니까 이번에 A 마이크를 뮤트한 다음에 B 마이크를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뮤트를 풀면 벌써부터 쨍쨍하고 타이트한 사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할 거는 EQ를 조정을 해야 되죠? 들어보면서 EQ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건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저음만 좀 깎아주고 제가 원하는 하이드 역대만 좀 부스를 시켜줬고요. 다음에 오디오 인핸서로 가보겠습니다. 오디오 인핸서를 키면은 드라이브의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노브들이 있고 바디와 티크니스, 브릴리언스를 조절할 수 있는 노브들이 있는데 바디는 하이패스 기능이 탑재된 컴프레서라고 하고 티크니스와 브릴리언스는 각각 저음부와 고음부에 반응하는 노브들인데 일단 하나씩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핸서 기능을 활용하니까 톤의 느낌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리버브를 온 해볼게요. 앰비언스와 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룸이한 톤을 잡고 싶으니까 룸 모드로 갈게요. 밸런스를 드라이 쪽으로 두고 아예 외수로 돌려버리면 프리셋을 스튜디오 A에서 홀 A로 가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줄여주도록 하고 에코를 좀 줄이고 컬러도 살짝 내려줄게요. 드라이 시그널 비율을 조금 더 주고 훌륭한 톤이 완성되었죠. 이번에는 캐비넷을 한번 바꿔볼까요? 앵글로 간 다음 포스트 에펙스탄 이펙터들은 다 꺼주고 게이트를 조금 더 하드하게 걸어볼게요. 와, 게이트 엄청 빡세게 걸리네요. 그 다음에 파워앰프 튜브로 한번 바꿔볼게요. L34로 가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이번에는 57 말고 다이일 다이나믹으로 간 다음에 마이크 핀은 184 그대로 놔둘게요. 하나씩 또 조정을 해볼게요. B를 뮤트 시킨 다음에 A 조정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이번에 A를 뮤트하고 B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둘 다 뮤트를 풀어봤을 때 다시 포스트 에펙스단으로 돌아가서 EQ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엄청 헤비해졌죠? 그 다음에 다시 인핸서로 돌아가서 이 톤에서 인핸서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드라이브의 비율도 외수로 좀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를 좀 더 줘도 될 것 같네요. 다시 이번엔 리버브로 가서 리버브 프리셋을 이번에는 베이스먼트로 해보겠습니다. 에코를 좀 줄이고 정말 헤비한 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른 캐비넷으로 가볼까요? 12인치 4방짜리 캐비넷 중에 또 헤비한 게 뭐가 있으려나.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C라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포스트 에펙스 단 이펙터들은 꺼주고 지금 사운드로 들어볼까요? 파워앰프 튜브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KT88로 가볼게요. 묵직하네요. 마이크 A도 지금 421로 돼 있는데 57로 바꿔주고, 제가 57을 정말 좋아해요. 마이크 B도 리본 160으로 가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하나씩 뮤트해보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포스트 에펙스 단의 EQ 먼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다시 인핸서를 켜주고 이번에는 드라이 웻 비율을 드라이 쪽으로 좀 더 줘볼게요. 다시 바디와 티크니스 브릴리언스 노브는 제로로 맞추고 이 상태에서 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직하면서 되게 타이트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이번 리버브 프리셋은 챔버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웻 비율을 조금 더 둬보도록 하고 이때까지는 룸 모드로 했으니까 앰비언스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좋네요. 컬러를 조금 더 주도록 하고 에코를 줄이고 사이즈 높이고 웻으로 비율을 좀 더 줘볼게요. 리버브가 훌륭한데요? 자, 그럼 이번엔 캐뱀 자체에 있는 클린 프리앰프로 클린 톤을 잡아볼게요. 게이트를 조금 걸어주고 프리앰프를 키고 톤을 잡아볼게요. 파워앰프도 키고, 저는 개인적으로 클린 톤에서는 12인치 한방이나 10인치 한방 캐비넷이 좋아서 12인치 한방짜리 실버 10 먼저 가볼게요. 이번엔 마이크를 리본 9위로 두고 마이크 B를 똑같이 리본 9위로 둬서 하나는 백으로 보내볼게요. 일단 뮤트를 하나 하고
B를 좀 조정해 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마이크 A를 다이나믹으로 바꾸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EQ를 만져보겠습니다. 이번엔 인핸서를 다시 켜서 외수로 조금 시그널을 준 다음에 바디부터 만져볼게요. 다음에 리버브를 켜서 이번에는 플레이트 앰비언스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캐비넷을 한번 바꿔볼까요? 12인치 한방짜리의 랜드 RD112 이 캐비넷 들어가 볼게요. 똑같이 포스트 에펙스단의 이펙트는 꺼주고 이번엔 튜브도 바꿔볼게요. 튜브를 L34로 가봅시다. 이번엔 마이크를 하나는 컨덴서 87로 두고 리본 121은 백으로 그대로 놔둘게요. 이번엔 EQ를 만져보겠습니다. 인핸서를 다시 켜볼까요? 인핸서 이번에는 50%로 넣을게요. 리버브를 챔버 앰비언스로 두도록 해봅시다. 사이즈를 좀 더 늘리고 에코를 줄이고 컬러를 풀로 올려줄게요. 정말 훌륭하네요. 여기까지 투노츠의 톨페도 캐빈 플러스 페달을 테스트해보았습니다. 투노츠의 명성답게 정말 훌륭한 페달인 것 같습니다. 캐빈의 시뮬과 마이크 시뮬이야 이미 유명한 부분이죠. 저 역시도 테스트하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오디오 인핸서 기능인데 프리셋의 토대를 만들어놓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다 싶으면은 인핸서 기능으로 톤을 잡아주면 전체적으로 톤의 느낌이 살아났었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프로그램도 직관성이 너무 좋아서 사용하기 정말 좋았고요. 기능 역시 훌륭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이 컴팩트한 사이즈죠. 좋은 사운드에 휴대성이 정말 좋아서 라이브
라이브 시에 사용하거나 스튜디오 녹음 시에 사용하기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도 지원하여 리모트 컨트롤 앱을 사용할 수 있으니 라이브 시에 프리셋 설정할 때도 정말 편리할 것 같고요. 이 리뷰 영상을 준비하면서 캐빈 플러스 한글 매뉴얼도 읽어보았는데 설명이 정말 잘 돼 있어서 혹시라도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조심스럽게 부탁드려봅니다. 그럼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젠틀했던 남자 정마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